그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예, 우리 영상 네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실 때 이유가 있죠. 예, 그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그 말이에요. 미리 디자인한, 설계를 한 겁니다. 청사진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사랑의 불발탄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이 말은 디자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까? 이것을 다 살은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복잡해요. 가장 청년 시절 인생의 가운데 토막인 이제 뭔가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일 영어 단어, 저는 영어를 참 즐겨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집에서 운동할 때 EBS 교육 방송, 특별히 영어 그 EBS2라고 하는 방송을 틀어놓고 그냥 그게 무슨 강의든 상관없이 들어요. 근데 저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몰랐던 단어들을 하나씩 아는 것도 재미있고, 또 언젠간 내가 이걸 뭐 자주 써먹지는 않지만 또 써먹을 날이 오면 이걸 또 써먹어야지 하면서 제가 익혀두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개 배우면 세 개를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브렉스루라는 단어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레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다시 프레쉬. 이 말은 신선하다 그 말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프레쉬 하십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몸빼를 입고 온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잖아요. 근데 몸빼가 꼭 승마보처럼 보인다. 네. 아줌마들이 입어본 몸빼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게 그런 몸빼인데,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입고 설거지하는 옷인데 여러분이 입으니까 그냥 그 몸빼가 패션 스타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레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갈수록 신선해 보입니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16세 또 26세 아니 36세까지는 무슨 옷을 입어도, 또 어떤 말을 해도 프레시하게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16라는 말이 있는데, 16이 그러니까 16살 소녀가 예쁜 것은 지가 잘나서 예쁜 게 아니고 온판이, 다시 말하면 지 예비 잘 만나서 예쁜 거예요. 통일도 안 하신다. 예. 네. 근데 60, 60이 돼도 아름다우면 그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겁니다. 네? 16살은 그냥 예비가 잘 놔줬어. 예. 네. 예쁘게 놔준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60세 인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60세 가까이 된 우리 권사님들 사람 보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프레쉬해요. 예, 왜냐하면 그 영혼이 프레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뒤에서 아멘 좀 크게 해줘야지. 뭘 다 늙어 빠졌어? 아니잖아요. 영원히 프레시하면 여전히 프레시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녀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프레시한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프레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영혼이 신선하다는 거지.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프레시한 삶을 살다가 그 천국으로 여행을 떠날까? 이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공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멍해졌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죠? 그런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기사 선생님이 언제 탔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언제 탔냐 이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에?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잘못 가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죠. 예? 우리가 잘못 갔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은 인내심을 계속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화도 내지 않아. 내비게이션에 안내하시는 그 안내해주는 그 아나운서는 어쩌면 그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잘못 방향을 틀어도 계속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빠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줘요. 예.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바이블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돌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회개하고 유턴하라는 거예요. 네가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그 성경이 말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끌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의 그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그 안내를 하지만 결국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자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죠.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헤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미장원 가면 기분이 좋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 여자들 미장원 가면 겁이 나대. 남자들은 12,000원밖에 안 들거든. 그리고 또 뭐 좀 싼 데 찾아가면 8,000원이면 해주고. 예, 그런데 여자들은 뭐 긴 머리 갖다 2, 30만 원 금방 나오더만. 예? 염색에다가 코팅에다가 뭐 파마 했다. 기본이 30만 원이야. 무서워서 못 가겠더만. 우리 어렸을 때 부직경에다 불 붙여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해서 꼬불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자들은 뭔가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일단 미용실에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때 머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가? 다른 동네만 그런가? 예. 그리고 내가 미용실 갔다 왔는데 내가 분명히 머리를 바꿨는데 가족이 못 알아줬다. 엄청나게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바닥에 메모까지 해요. 집사람 미용실 가면 반응을 해줘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렵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 에? 내가 미용실 갔다 왔잖아. 에? 그래서 원더풀 원더풀. 여자들은 뭘 해놓고 이상하지 그럽니다. 아, 지가 이쁘게 해놓고 와서 왜 이상하지 물어봐. 옷도 입어놓고는 늘 그래. 우리 집사람이 버릇처럼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래. 여보 이상하지? 그럼 내가 우리 그럼 이상하다. 그럼 또 속삭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입었는데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지가 이상하다 해놓고. 에? 아침에 이제 미용사하고 해서 이 볶아주세요, 틀어주세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름대로는 지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신랑한테는 여보 이상하지? 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남자 여러분 원더풀 해주세요. 놀랍다 이거야. 최동료님 그래야 돼 알았어요? 예, 지금까지 이상하지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정말 몇 달 동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자들은 적어도 그래요. 남자들은 뭐 에, 잘못 자르, 지가 뜯어먹은 것처럼 뭐 기순용사 스타일로 잘라도 일주일만 뭐 좀 거시기 하고 그래도 다시 자르면 돼.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닌거든. 예. 그런데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뭔가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 또 센치 않네. 예. 그러니까 이 헤어스타일은 헤어 디자인하고 바꿔요. 자기가 또 머리를 잘라가도 바꾼 사람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혼자 잘라. 예. 선교사님들이 뭐 미용실도 없지, 아프리카가 뭐 미용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자기 머리를 다듬는 기술을 터득하더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르고 자기 남편도 잘라, 바리카가 잘라주는 거야. 왜냐면 그 아프리카에는 미용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자랐다가는 완전 바이러스에 다 걸리고 그리고 머리를 뜯어버려요. 이렇게 안 들, 잘 안 들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그 만져보면 안수를 제가 해보잖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뿌리가 깊이 박혀있고 그 다음에 그게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으로 밀잖아요. 이게 한 1m씩 튀어나와요.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를 쫙 밀잖아요. 머리카락 밀면 이게 쫙 이렇게 한 10cm 튀다가 밑으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m씩 튀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그 강하기 때문에 이게 툭 잘라지면서 그 반응이 확 튀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그 봉사를 하는데 이 바리깡 되면 막 계속 올라와서 막 마스크에 꽂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리깡이 그 그렇게 그 거친 머리카락을 하니까 열 사람만 자르고 나면 바리깡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상하다. 이거 안 되네. 들어가서 찝혀버리니까. 씹힐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선교사님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잘라두는가 아니면 부인은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싹둑싹 잘라가지고 대충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는 스타일로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헤어 디자이너가 하죠.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헤어 스타일은 디자이너가 바꿔주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누가 바꿔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예,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예, 목적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냥 사는 거지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사나고 묻거든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런 한 시에 웃지요 그랬어요. 왜 사나고 누군가 묻거든 나는 웃지요. 그냥 할 말이 없다 그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바 되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사신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Realize is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속 터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답답하게 속 터지는 거지. 예. 네. 분명한 내 삶. 우리 특별히 청년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 젊은이들의 인생이 가장 인생의 가장 가운데 싱싱한 프레시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적어도 청년 때 예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제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약속을 하고 정말 후회 없이 젊을 때를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하게 살 수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에?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를 청년 박영민 형제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나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하나라고 제 형제들마저 제 위에 있는 바로 형도 나를 불러서 조언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그때 발견했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과한 것이란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터치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예. 내 인생 덤으로 사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 듯 이것이 더한 것이 있을 것인가 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젊음을 던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중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젊음에 젊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프레시하게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중년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깊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일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카펫을 이렇게 깔아드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신년 집회를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노인팅 제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사무엘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너무나 멋지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장대하게 생긴 아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너 무릎 꿇어 기름 확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마저 착각할 만큼 엘리압은 너무나 너무나 멋지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또 누구래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아들 데려와 보라고. 근데 이세도 엘리압이 가장 멋진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예. 네. 근데 계속 아들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막내, 예? 그 다윗이 양들을 몰고, 그것도 병든 양들입니다. 예? 예, 그런 양들을 그냥 줘도, 이리가 잡아먹어도, 사자가 다 뜯어먹어도 될 만한 양들을 맡겨서 집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맡겼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그때 기름부음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 시절 기름부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기름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때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여기 잘 봐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군산을 몰고 왔는데 그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리압이 전쟁에 나가는, 엘리압은 당시에 대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엘리압 장군이 있는 곳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자 보세요. 엘리압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기름 붓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비전문가였습니다.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연습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전문가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는 빨리 가서 좀 해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전공한 전공들이 있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전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전문적으로는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지만 전문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전문가보다 훨씬 탁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번 신년 집회에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내가 가만히 청년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청년 시절에 공대생이었습니다. 신학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깜짝 놀라는 거죠. 네? 나는 신학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설교를 하면 회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수백 명, 네? 그러니까 600명의 아이들이, 아이들 3명에서 600명이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전혀 해내지 못한 일을, 전혀 어떤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근처에 가보지 못한 비전문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젊을 때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드리겠어요. 그러리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맛백이고 신년집회 꼭 참석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정복입니다.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정복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땅에 충만해져 버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복자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던져질 때부터 우리는 뭘 명받았어요? 정복을 명받았습니다. Conquer.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시 정복의 꿈을 가진 교회예요. Conquer of City. 도시를 정복하라. 하나님이 기뻐 한강 신도시에
이 코프소 목사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어떤 비전을 줬느냐? 너는 김포 한강 시도시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동역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이 땅을 진격해 왔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김포 한강 시도를 신도시를 정복하라고 하는, 예? 네? 내가 이 도시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성취에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비전이 필요한 거야. 아멘이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넘겨드렸습니다. 넘겨주는 순간 그들은 군대가 된 겁니다.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그들은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의 방식은 세상의 정복자의 방식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앞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가며 그들이 뒤따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밋빛으로 새해를 설계한다 할지라도 새해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사단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자의 비전을 가지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돌파하며 코프소 군대처럼 나갈 때 저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듯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번성의 축복을 명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마다 번성할지어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기쁨의 환희에 춤을 출 날이 오게 될 것이. 그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명령했던 그 선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번성의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도시는 정복될 것이며 열방은 회복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대현이가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예, 네. 여자친구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대현이가 화장실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소변기에 나란히 설 때 제가 대현아 우리는 남자들은 서서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아씨 나쁜 놈 시키 예, 여자가 예? 남자들은 100원 받고 우리 200원 받았다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남자들은 100원 받고 중국 가면 다 당신에 돈 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2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 시키 나쁜 놈 시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석하고 입석하고 같습니까? 자석이 비싼 것이지 우리는 입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싼 겁니다. 대현아 너 여자친구를 네가 운전하냐? 여자친구가 너를 운전하냐? 거기에 서 이거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소변 돌기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내 목회 경험상
남자가 여자를 운전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운전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더라. 기도 많이 해라. 네, 그랬죠. 네. 어떻게 내가 헤어지라는 얘기를 합니까? 난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 대현이가 이제 예, 아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로가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직장 뒀다고 헤어지라는 통보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 송구를 받았을 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네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헤어지자고 해버리면 내가 마음 송구를 받으면 당신과 나는 오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대현이가 이제 깨닫고 예. 네. 내 성을 얘기 안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현이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 대현이가 그 인생의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바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가자. 너 모아놓은 돈 있잖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게 했죠. 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은 참 넓기도 하고, 또 내 손이 미쳐야 할 곳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는 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타지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자 성경은 언제나 주 예수 재림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도 사실 노동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1997년인가요? 97년도 IMF 때 갑자기 예,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우리는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카카 큰일 났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뭐고? 그랬어요. 대통령도 몰라. 예. 우리가 빌려온 돈을 결제할 수 없,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일이구만. 예.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일단은 은행이 이제 지불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흔들려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자가 막 12% 이자가 30%까지 40%가 뛰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사업 잘하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다 자빠졌어요. 집도 전부 다 경매로 다 나오고 그때 이제 그냥 방법은 자살하거나 그냥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멀쩡한 사업자들이 전부 다 길가에 내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노숙자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노숙자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태어난 세대이 중 하나예요. 청년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못 견뎌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게 진짜 좋은 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진짜. 예,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 한번 하면 예, 1년 동안 정말 예, 야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를 밤시간에 사용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 젊은이들이 예, 이런 그 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그 갑자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해 버리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이시죠?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냥 살지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배운 곳이 없는 집안인 터라 선비 김삿갓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슬이 뭡니까? 물었더니 벼슬이라니요? 잘 몰라요. 업적을 남겼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양반 식욕한 나는 끝내줬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비문으로 다죽 다먹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다죽 다먹. 딱 비문을 남겼어요. 근데 그리고는 그냥 김삿갓은 막걸리 한잔 먹고 가버려서 딴 동네로.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 신비한 뜻 같아서 그 동네 사람이 김삿갓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거꾸로 읽어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응? 식욕한 나는 끝내줬다니까. 뭐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까. 업적도 없고 뭔가 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뭐 좀 교훈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마귀에게 당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사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를 해방시켜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하신 그런 삶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둠의 영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들이 선한 일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다. 핑계대지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고 레아는 예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몇 번이나 처절한 거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쁘지 않았었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매도됐고 팔렸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였습니다. 말을 잘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였다고 했죠. 그는 누가 봐도 말 못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의존적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가늠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가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뚜기나 석청, 이게 가죽 옷을 입었다는데 그 노숙자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노숙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말다는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가운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끼지 말자. 여러분 육신을 다 옆 사람 인사 좀 해. 육신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나는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또 2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라고 잡어 잡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래 잡아 잡수려고 청년이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청년이니까 부르시지 않을까? 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무너집니까? 청년들은 전원회의 끝나고 또 철학기도 해도 살아남아요. 예. 그 프레시엄은 더해지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청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청년이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후레시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의 육의 청년들에게.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로 이 절이 가르쳤으면 다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내가 청년들 통닭 쏘면 막 몇천만 원 들겠구만. 그래도 괜찮아. 예. 그래도 괜찮아. 하,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많아지느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할 때 부흥이 폭발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주는 청년들을 특별히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도 우리 한나의 한나 여기 왔나 지금? 한나 어디 있어요? 예, 서울에 한나 동생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포항 한동대를 졸업하고 예, 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예, 이름이 신아야 김신아. 잘못하면 가신아라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름이 신아인데 예, 그리고 뭐 아주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고 청년들을 예, 처음 온 청년들에게 낯설지 않도록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한번 열심히 우리가 부흥의 동력을 일으켜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간사님들 또 리더들 또 이런 분들이 수고가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부교육자 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목숨 걸고 고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부교육자를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제 목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갚아주십니다. 재정도 채워줄 것이고요. 좋은 만남도 줄 것이고요. 헌신하면 예뻐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헌신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자매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이라니까 나는 헌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헌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예, 네. 어, 진짜 그러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줄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칫솔이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너 칫솔이야. 나 진짜 칫솔 맞지? 아, 칫솔이고 말고. 근데 왜 나는 신발만 빨아? 이러는 거예요. 칫솔로 신발 빠니까 나는 분명히 칫솔인데 왜 신발을 빠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으로 쓰임 받을 때 보람이 있는 거지. 아멘이시죠? 근데 칫솔이 신발 빨고 있으면 서글픈 거예요. 신발 빨아서 서글픈 게 아니라 내가 목적으로 쓰임 받지 않는다는 게 서글픈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적으로 쓰시고자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정으로 반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해, 사명을 이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도록.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기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인생론을 펼쳤던 전도서의 기자는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 동행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동행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다시 할라크. 할라크. 이 말은 걷다라는 기본 뜻과 함께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런 말이에요.
할라크라는 말은 다시 삶의 방식을 따르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행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Walking with God,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여기저기를 다 다녀봤습니다 라고 하면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분은 참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한편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속에 영혼의 갈증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진짜 목마름이 있구나.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가라고 목마른데 진짜 생수를 퍼줄 수 있는 교회는 어딘가,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김포에 28개의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내가 여기에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래요. 아, 이분은 정말 까다롭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했으면 그 목적에 내 삶을 걸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마치 수레를 당나귀나 나귀가 소가 끌어가듯이 그 목적이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겹게 끌어요. 예,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닫는 박수를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네? 그 떠날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끝낸다는 것이라고 추측하죠. 근데 이 떠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departure, 출발입니다. departure.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출발이라고 번역을 했나? 근데 그 떠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날로시스라고 그래요. 이 아날로시스는 헬라어로 예, 그 이제 그 뭐냐면 그 배가 이렇게 항구에 매여 있다가 그 닷줄을 풀고 바다로 내미는 것을 아날로시스라고 그래요. 그게 떠남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뭐죠? 출발이죠. 그리고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출발입니다. Departure. 예,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 소망이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없어야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산 겁니다. 인생이 후회뿐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후회를 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두려움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반드시 와야 돼. 송구영신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과거의 후회를 끊어내야 돼.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성경신념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멋진 출발과 함께 마지막 그 떠남은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삼절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천국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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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